만 10세 이하 아이들이 문제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일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뿐더러 소년 사건으로 진행도 불가능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의 연령이 아주 어린 경우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질문도 그에 관련된 질문이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두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화원 후 집에 와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유치원에서 5살인 자기 여동생을 남자아이 4명이서 괴롭히고 있어서 7살 언니인 아이가 내 동생한테 그러지 말라며 다가가서 얘기했더니 남자아이 4명이 집단으로 7살 여자아이를 폭행했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하고 모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보호자에게 연락 한통 없이 덮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이들이 13세 이하라서 처벌도 되지 않고 남자 아이들 부모가 대신해서 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지만 부모가 시켜서 한 행동도 아니기에 부모를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4명의 남자아이 부모는 사과할 생각도 없이 쌍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매우 곤란합니다. 지금 7살 언니가 뭐라고 했다라는 정도로 보니까 남자아이들도 많아봐야 7살 아니면은 5살이나 10살일 것 같아요. 남자아이 나이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요. 뭐 촉법소년이라든지 이런 소년 사건으로 끌고 갈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만 10세 이하 아이들이 문제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일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뿐더러 소년 사건으로 진행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직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수 있는데 그러기에도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과연 이런 일에 대해서 부모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아이에 대한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민사적으로 지게 될지 여부도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수 있는 것은 유치원을 상대로 이 부분을 은폐하려고 했다든지 혹은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유치원의 어떤 아이들 보육, 양육에 관련된 책임을 소홀히 한것 아니냐 하는 형태로 민사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는데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상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 책임은 유치원 측이나 아이들, 남자아이들 부모에게 물을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